안녕하세요.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현 토지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어 이 부분 새로 알려드립니다. 원래 평당 45만원, 전체 2억 3,490만원이었던 매매 금액이 평당 10만원, 전체 5,220만원 하향 조정되어 평당 35만원, 전체 1억 8,270만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. 예당과 멀지 않은 곳에 소박한 농막 하나 놓을 수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고 있었으나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대폭 조정된 이 토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동영상은 이전 것을 그대로 올립니다. 넓은 호수를 감싼 녹음 짙은 산, 푸른 하늘의 흰 구름이 예당호의 그림자로 담겨 있네요. 멀리 예당호 출렁다리도 보입니다. 점점이 떠 있는 좌대도 멋진 그림이네요. 오늘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 노동 및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계략적인 정보부터 살펴볼까요? 면적 1726제곱미터, 약 522평으로 농림지역의 지목답인 한 필지 토지입니다. 양옆의 낮은 산 사이에 이어지듯 있는 여러 토지는 약간의 경사면을 이루는데 전면에 예당저수지가 조망되는 곳입니다. 길을 따라 작은 개울도 있는 토지입니다. 앞서 보였던 예당호는 현 토지와 직선거리 약 300m입니다. 저수지 외곽을 따라 놓인 도로 건너편에 작은 마을이 보이네요. 마을로 돌아서는 소로도 보입니다. 이 도로를 따라가다 마지막 집이 있는 곳에서 좀더 가다 보면 소개해드릴 토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. 양쪽에 낮은 산이 있고 이웃 토지들과 함께 길게 연결된 형상입니다.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. 작물들이 줄맞춰 잘 심어져 있습니다. 토지 옆으로는 작은 개울도 흐르는군요. 새소리와 물소리, 풀벌레 소리만 조용한 공간을 채웁니다. 도로 폭은 넓지 않지만 아스팔트 포장되어 깔끔합니다. 교통 등 주변 여건도 잠시 짚어봅니다. 버스 정류장은 예당 저수지 인근까지 가야 합니다.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네요. 초, 중, 고와 면사무소 등이 있는 면소재지와 예산 톨게이트는 모두 자차 15분 거리이며 예산 군청, 역, 터미널, 병원 등 예산 시내 또한 자차 15분 내외입니다. 예당호뿐 아니라 봉수산,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. 도로에서 토지로 진입하는 곳입니다. 개울에 흉관을 놓아 다리로 이용합니다. 한개 필지 토지는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바로 앞쪽으로 이웃 옥막이 한채 보이고 맞은편에도 작은 개울이 있습니다. 3단의 토지 중 제일 위쪽의 토지에서 바라본 예당호의 풍경이 전면의 집 너머로 잘 보이는군요. 토지 양옆의 개울은 오염요소가 없으니 더없이 맑습니다.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계신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.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범폐율 20%, 용적률 80%의 농업인 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. 주택도 좋지만 환경 좋고 조용한 이곳에 자그마한 농막 놓고 주말 농장이나 주말 주택으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요? 낚시를 좋아하신다면 더욱 좋겠지요.
고맙습니다.